네, 심재권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 중에 많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연케 카톡 통신이 밝혀져서 그래서 보도됐을 뿐이지 우리 정부가 숨길려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자료는 그 전날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송환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마무리되면은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고 주요 부처에도 공유를 하고 4시에 공식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호도 숨기려고 했다거나 뭘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사실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어민들이 귀순하거나 또는 송환될 때도 네. 그 조치가 완료된 직후에 비공개하거나 또는 공개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제기되는 중요한 그 점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그 북한 그 주민들을 추방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 뭐 검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런 판단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추방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럴 때 추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합동신문을 하면서 네. 기순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기순의 의도나 동기, 준비 과정, 행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고 각기 다른 기관이 수사기관이 합동신문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자의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판정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의 3조에 당연히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이렇게 포괄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선언적 그런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고 무엇보다도 남북한 기본 그 합의서에서 그 잠정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대함에 있어서 우선 북한 이탈 주민으로 확인이 돼야 그 순간부터 우리 국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는 그건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단 우리 국민이 아닌 제3국민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에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편입을 할 때는 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예,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다라고 봐서 우리 국내법으로 보호할 그 하등의 의무도 권리도 없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서 그 답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만은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살인 이후에 김채강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들은 자강도로 가자, 자강도로 가기 위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징어를 판매하자 그랬고, 그 김채강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자는 표현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는 NLL을 남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기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결국 해군 특공대가 가서 강제 납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기준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준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난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난민 신청을 받을 때 그 난민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로 모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난민법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난민법에서도 이런 그 비정치적 살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혹한 그런 그 난민 신청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3일에서 닷새에 걸쳐서 합동신문을 했다고 할 때 일종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견도 듣고 네, 상세하게 범행 과정을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 진술을 하고 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네. 예, 저도 시간 조금 네. 더 주십시오. 그 오늘 보고하신데도 일반 탈북민이 또 특히 그 일부 언론에 그런 것이 아주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만은 탈북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탈북민도 추방의 위협이 없고 또 그 우리 사회에서의 우리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법 체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제도적 준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다음에 우리가 그 비보호 비보호 이탈 주민으로 한 경우에 제2호 규정으로 그러니까 살인 등 그런 그 중대한 비정치적 그 범죄자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동안 제가 자료 받아본 거 보니까 지난 10년간에 8명이나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재판을 그 기소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네. 러시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체류시의 살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네. 일종의 기소가 돼서 뭐 징역형을 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으로 기소를 해서 그 올바른 처벌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 경우 8건에 있어서도 북한에서 사진을 조사지고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